오늘은 이제 아가서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신명기까지 마쳤고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가려다가 아가서 이제 시가서니까 시가 10편, 욥기 10편, 잠언, 전도 다섯 권이 이제 시가서인데 그중에서 마지막이 아가서인데 아가서를 한번 보면 그 아가서의 내용이 그 굉장히 뭐랄까요 그리스도인의 그 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담은 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아가서는 아가서라고 하는 그 원래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여러 많은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런 뜻이에요. 네. 왕 중에 왕 뭐 그런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 그때 그런 말을 쓰는 건데 솔로몬이 많은 시를 썼죠. 그 노래를 한 1,000개 이상을 썼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노래 그래서 이걸 아가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 솔로몬 왕하고 어떤 그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하고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이 아가서를 잘못 다루는 사람들,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인간의 육체적인 그런 어떤 사랑을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설교도 하고 어떤 사람 그렇게 책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책을 정말 전 생각할 때 그건 불경하게 만든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를 쓸 리가 없어요. 없고, 그런 거는 회교, 마음의 특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육적인 사람. 그런 것이 들어있지. 성경은 거룩한 책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런 어떤 범죄를 기록한 것도 있기는 있지만은 예를 들어 다윗의 범죄 같은 거 그러나 성경 자체가 바로 그것만을 다루는 그런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자 신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와의 그 사랑 이야기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신자와 주님과의 하나의 연합되어가는 하나의 참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아가서를 그러면 이 책은 굉장히 귀중하고 또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어서 역대로 주님을 참 사랑했던 종들은 이 아가서를 강해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 사람들. 그래서 특히 영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가서를 꼭 썼죠. 네, 그런 귀한 책입니다. 예, 아가서가. 이제 이건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시편은 주로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70여 편을 다윗이 썼어요. 150편 중에서. 근데 이제 한 50편 정도는 시편 중에서 작자가 누군지를 안 썼지. 그 중에 그런 시도 저자가 누군지를 안 쓴 시도 거의 다윗이 쓴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다수의 실패는 다윗이 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잠언, 전도서, 잠언, 전도, 아가 이 셋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잠언은 그야말로 잠언이죠. 금언집. 예, 그다음에 전도서는 이제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으로서 최고도의 그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향락과 부귀를 누린 사람으로서 그 결과적으로 참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인생이라는 게 제가 그렇게 왕으로서 참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니까 공허하더라 그 얘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신앙 우리말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이라 그랬잖아요. 전도서가 바로 그런 얘기고 그 전도서의 그 주제는 인생의 헛됨이에요. 지식을 많이 쌓아도 헛되더라. 부를 많이 얻어서 누려봐도 헛되더라. 인생의 그 쾌락을 많이 누려봐도 헛되더라. 이게 이제 전도서잖아요. 근데 아가서는 이 전도서에는 헛되다고는 했지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건 얘기를 안 했어요 별로. 근데 이제 아가서에서 그럼 인생의 참 만족이 어디서 오냐 그 헛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가서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서 결국 인생은 참 만족 얻을 수 있다. 믿고 사랑하는 거죠. 이 말은.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아가서는 다 말할 수는 없고 중점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서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서 마지막까지 그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쓴 게 아니고 주님을 참으로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이 귀하구나 이걸 깨달은 그걸 느끼게 된 그 순간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아가서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이거는 말하자면 굉장히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 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맛본 거죠. 네 사랑이라는 주님의 사랑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가서는 주님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가서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면 현재 이 세상의 그 사랑, 이 세상의 유행과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아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랑에 대한 노래는 자기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다가 헤어졌다는 놈, 바람 맞았다는 놈, 이별했다는 놈,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슬펐다는 놈,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놈, 이런 게 이제 노래라면 이 아가서는요 그렇지가 않고 왕이 이제 여기 솔로몬 왕인데 주님이죠. 주님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 아가서의 특징. 이 아가서를 읽으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 그러냐? 주님이 이런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구나. 네. 이 아가서보다 그걸 자세히 쓴 책은 없어요. 참, 주님이,
그의 자녀들, 예? 그의 믿는 이들을 어떻게 사랑, 얼마큼 사랑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가서.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걸 모르고 아가서 읽는 사람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위로를 받아요.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느끼게 되지. 그럼 이제, 여기에 이 순람이라는 건 이제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솔로몬의 여성형이에요. 순람이가. 그러니까, 이름만 여자 이름이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주세페, 요셉이에요. 주세페라는 이름이. 주세페 많잖아요, 이탈리아. 근데 똑같은 내 이름이야. 주세피네, 주사피, 주세피나. 그럼 조 요셉인데 여자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고 싶은데, 예? 남자는 주세페라고 하고 여자는 주세피네. 주세피나 이렇게 부르거든. 예를 들어서 남자 이름은 바울로, 바울로. 어? 근데 여자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고 싶은데, 난 바울이라고 지고 싶어. 그건 그때는 바울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것처럼 솔로몬인데 슐라마이트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이 성만 남성, 여성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가서 전체를 보기 전에 이거부터 알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믿는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주님과 개인적인 사랑에 이렇게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어떤 계기가 있고 그 순간부터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주님께 감동이 되고 또 헌신되고 이래서 이제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노래예요, 이게. 이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맛보, 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군요.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라는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보다도 개인적인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예. 입맞춤이라는 건, 예? 남자, 여자 둘이 하는 거지, 셋이 하지 않는 거잖아요. 단체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주님과의 참 그런, 예? 영어로 말하면 인티메이트한 그, 예? 펠로십, 관계. 예? 이거를, 갖기 시작한 시점부터 성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아직은 변두리에 있든지, 그냥 다른 사람하고 단체적으로 우우하고 다니든지 이런 상태지. 아직 그 주님과의 그 직접적이고도 참 주관적인 그런 관계에는 이르지 못한 거지.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되는 경우는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부터 사람이 거기 이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군요 하면서 당신의 기름이, 이 3절도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은 것. 처녀들이란 많은 믿는 자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군요. 아, 그래서 사랑하는군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지. 이 여자는 주님이 얼만큼 사랑스러운 분인가, 향기로운 분인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분이다. 이렇게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4절이면, 이제, 이때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드리시니. 그러니까 이제
침실이잖아, 침궁이란. 왕의 침실이니까 침궁이라고 한 거죠. 침궁으로 나를 이끌어 드리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아무나 잠자리를 자기 침실로 이끌진 않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침실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런 비밀스럽고 개인적이고 정말 깊은 대화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태에 예? 이르렀다. 이게 사절 얘기예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드리신. 그러면서 나를 인도하라. 당신은 나를 인도하죠. 이게 시기 때문에 이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은 이걸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당신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를 인도해 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그전에는 뭐 빈둥빈둥하고 다녔겠죠. 어? 근데 이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또 침궁에서의 그 비밀스러운 주님과의 대화를 느끼고 나니까 아 내가 진짜 달려야 하구나. 주님께 그냥 이렇게 예?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 정말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달라고 하고 아,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이렇게 주님과 깊은 대화와 교제 속에 있게 되다 보니까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의 교제 속에 있게 되면 첫 번째로 발견되는 게 이건 요한일서와 매우 흡사한 사상이에요. 자신의 예? 검은 것, 타락한 면, 부패한 면, 예, 그런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는 이 결국 그 왕, 이 왕의, 솔로몬 왕의 가장 사랑하는, 예, 참, 왕후가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왕후가 되는 얘기가 결론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처음에는 검둥이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검은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여자가, 깜둥이 여자가 왕을 사랑했다. 근데 나중에는 이 깜둥이 여자가 변화돼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왕후가 됐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과정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변화가 있겠죠.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 이제 이거 전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10시간 부족하니까 그렇게만은 못하는 거고요. 에? 그러면서 이제 가령 에, 구절도 보면 구절 이제 에, 구절도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피하였고 이게 누가 하는 말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여인 이 신자죠. 여인에게 예,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다. 그래서 네 두뺨은 땅 머리털, 네 목은 구슬김으로 아름답구나. 누가 이렇게 감상을 하냐면 주님이 예, 이 여인을 감상하는 거예요. 예,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주님이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조금 아름다움을 보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름답고 저기가 아름답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의 병거, 바로는 애굽 왕이잖아요. 병거의 준마, 준마, 그러니까 말 중에서 아주 뛰어난 말이잖아요. 그렇게 뭐 성숙한 사람 믿는 이의 그런 비유는 아니에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그러나 어쨌든 그 상태도 아주 굉장히 그 뛰어난. 아름다운 그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 자체를 미숙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 뺨이 뭐 아름다워 이렇게 다 아름답고 뭐 그다음에 그래서 예, 우리가 너를 위해 금사들을 만들리라 이런 얘기는 뭘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그
네, 독백도 있어요. 네. 12절, 13절, 14절은 다 이 여인의 그 왕에 대한 그런 감상이고요. 네. 15절은 다시 또 예, 주님의 예, 그 아름답다는 그 여인에 대한 칭찬이고요. 내 사랑하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아. 눈에 대한 칭찬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그게 이제 이 여인의 그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이 샤론의 수선화 같고 골짜기 백합화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2절은 여자들 중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받고, 이건 이제 이 문맥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다음 3절은 이 여인이 아닌 신자, 남자들 중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이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 체험적인 얘기. 맞아요. 체험적인 얘기. 여인이 주님께 돼요. 여인이 주님께 돼요. 왕, 이제 남자들 중에, 예,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제 참 주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니까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다 이런 얘기죠.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다.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주님이 이제 이 여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죠?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거는 주님이 부르시는 목소리예요. 예.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얘기는 또 많이 하더라고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얘기는 또 많이 하는데, 설교한단 말이 있고. 총회할 때도 이런 소리를 또 저 제목을 쓰기도 하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이런 얘기는 그런 데서 쓰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주님이 이 신자에게 이제 부활의 풍성 안으로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도록 부르신 얘기예요. 11절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그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했다 이랬다 이런 얘기는 다 이제 참 고달픈 고난의 어려운 십자가의 모든 것이 지나갔고 이제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 광고의 소리가 들린다 무화과는 꽃이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한다 이건 다 주님이 이미 예,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죽음을 거쳐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이런 그 아름다운 풍성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가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하나의 요청 부르심이지. 예. 그다음 이제. 구절을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품으로 엿보는구나 이랬습니다. 그 주님이 목소리가 들리고
8절에 목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막 산에서 달리고 산을 뛰어넘어서 작은 산을 뛰어넘어서 오시는데 그 여인이 말하기를 왕에 대해서 예,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은데 그분이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본다. 벽이 있다는 얘기예요. 벽이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은 초기에 이 신자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어도 주님과의 체험이 그렇게 깊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이 신자의 사이는 뭐가 있다고? 벽이 있다고. 이 신자가 느끼는 거예요. 뭘 느껴요? 벽이 있네. 그리고 다만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데 창살 틈으로 보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건 맞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이 신자가 지금 이 상태 굉장히 사랑하는 건 맞는데 주님과의 사이에 참 콘크리트 같은 벽이 있다. 네? 그럼 이 벽이 뭘까? 이 벽이 뭘까? 무엇이 주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를 막을까? 이 벽은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벽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자신의 자아예요. 우리 자신이 다른 게 막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건 벽은 누가 무엇이 벽을 치냐면 주님과 사이에 우리 자아의 그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아직. 그럼 그것이 뭘 막아요? 주님과의 더 깊은 연합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온전히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야 되고 나 온전히 주님께 가야 되고 그걸 벽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이 나 우리한테 오시고 싶은데 간격이 더 없었으면 좋겠는데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가까이 오시는데 이거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안 돼. 그냥 결국 누가 방해를 듣는 거냐면 나 자신이라는 내 존재가 그거를 나는 막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언젠가 이 자라고 하는 벽이 에? 무너진 때가 오겠죠. 무너지는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과 나는 이제 무너지니까 나라는 사람이 무너지니까 나는 참담하게 되겠죠. 어? 그렇지만 기묘하게도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 사이에 있었던 어떤 게 없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게 오는 거예요. 이걸 모든 신자가 동일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외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 과정을 예외적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 과정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부부관계도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서로가 어떤 막힘도 없이 서로 참 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까지는 참 수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남편은 남편대로 무너져야 할 부분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무너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게 결국 자기의 특이한 자기 자신의 기질 자기를 중심적으로 생각 자아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있잖아요. 자기만 위한 그러한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진실한 연합은 안 돼요. 남편 아내도 어디까지지? 예? 그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딱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으니 바로 그 벽이에요.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지만 창살 틈으로 엿보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 거죠. 3장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여기서 주님은 아까 2장에서는 예? 막 산에서 뛰면서 막 부르고 목소리가 들리고 예? 그리고 뛰는 모습이 보이고 했어요. 그러고서 일어나 가자고 했잖아요. 그럼 따라 나서야 되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어디서 침상에서 뒹굴면서 예? 침상에 있으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 그래야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직은 그냥 내 감정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움직이진 않아요. 내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거지. 예? 주님과 함께 주님은 부활 능력으로 부르셨다 했잖아요. 부활 능력으로 아까 꽃이 피고 예? 새가 울고 어? 뭐 반구의 소리 들리고 무화과도 꽃이 피고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고 이렇게 부활의 어떤 풍성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이 예? 함께 나하고 갈 수 있다. 어? 나하고 함께 뛸 수 있다.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사람이 아직의 믿는 상태는 아직은 그건 아니고 그냥 자기 자리에 누워서 어? 그냥 침상에서 그냥 찾는 거예요. 주님. 예?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찾아도 발견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 일어나서 성중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근데 찾아서는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순행하는, 성중에 순행하는 자를 만나서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났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 가보고 부흥에도 다녀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 분명히 나를 찾았었는데 예? 그분이 예? 부르셨는데 어디 갔나? 그냥 찾으러 다녀보는 거지. 그래도, 예, 몸, 안 알려줘, 그 사람. 순행한다, 이런 사람. 안 알려줘, 그게 답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떠나자마자, 사실 떠나자마자, 예? 떠나자마자, 바로 예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아, 다시 그 느낌이 회복된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어? 어미 집으로 갔다, 뭐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갔다. 어?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의 기쁨의 원래의 그 장소, 어? 주님의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자리, 예? 십자가의 자리, 보혈의 자리, 예? 생명의 자리, 예? 거듭났을 때의 그 기쁨의 자리, 그를 가서 결코 나는 이제 다시는 주님에 대한 네, 그 감동을 놓치지 않으리라. 그것까지 사제 이제 자세하게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연기기둥과도 같고 무렵과 유황과 장사 여러 상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3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 왕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인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제3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말하는데 이 여인에 대한 건데 예? 이 여인이 여기서는 참 거친들이라면 이게 광야예요. 예, 광야라면 생각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었던 광야를 상징하는데 그 광야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뭘 상징하죠? 뭘 얘기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육체를 다 처리하고 거기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걸 거쳐서 나왔다.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는 짧지만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어? 그 인생의 과정에서 참 고초를 많이 겪기도 하고 고난의 세월도 겪고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 연기 기둥처럼 이제 벽이 없어졌어요. 기둥은 기둥인데 기둥은 기둥인데 거기에 무슨 쇠기둥도 아니고 어? 나무기둥도 아니고 연기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기둥은 부드럽지 않아요. 어? 아무 뭐가 없잖아요. 어? 그러면서 예, 모략, 유향 뭐 여러 향품으로 향기로운 사람이 됐다니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 광야의 노정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이거는 믿는 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돼서 그러면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아 사람이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담벼락 같은 잘 무너지고 그야말로 참 부드러운 주님과 간격이 없는 참 그런 상태에 이르렀구나 향기롭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솔로몬의 예언, 솔로몬의 예언이라 예언이라는 말은 가마라 뜻이에요. 솔로몬의 가마라. 그러니까 누가 타요 그 안에 솔로몬 왕이 타는 가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이 지경에 왔을 때는 어때요? 솔로몬하고 많이 연합이 된 거예요. 그 신자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마음 중심에 계셔요. 보좌에 계셔요. 앉아 계셔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이것도 내내 뭐 가마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어쨌든 그 왕을 태우는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그 운구가 아니라 모실 수 있는 그런 1인용 그 낮에 다닐 수 있는 이런 아까는 밤에 모시고 다닐 수 있다고 왜 밤인 걸 아냐면 8절에 보면 밤의 두려움이에요 그죠? 그 여인을 모신 예? 군사들이 60여 명인데 예? 다 허리에 칼을 차고 모시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의 예언은 그다음에 이제 9절의 예언은 이제 낮에 이동할 수 있는 밤과 낮으로 밤낮으로 늘 주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있는 상태가 됐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3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11절에는 면류관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을 보라 그래서 혼인날 기쁠 때 마음이 기쁠 때 그 부친의 시온 면류관이 머리 있다. 면류관 예, 누구의 면류관이요? 솔로몬 왕의 관 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세 가지를 비유가 있다. 네 가지 예, 다섯 가지가 비유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연기 기둥 같다라든지, 예? 또는 참 향기롭게 됐다라든지, 또는 솔로몬의 참 가마가 됐다든지, 예? 또는, 예, 참 1인용 운행하는, 1인용 낮에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예? 예, 참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차량처럼, 그런, 예, 태우는 건 누굴 태우는 거냐면 결국 왕을 태우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으로는 예,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운 면류관 신약에도 이런 표현을 바울이 썼어요. 자기 동역자를 칭찬할 때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참 아름답고 존귀한 주님께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것이 3장까지. 그런데 4장에 보면, 내 사랑은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랬습니다. 내 머리털, 너의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왔던 기색의 눈, 물이 염소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다 주님이 이 신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거예요. 다. 그럼 이제 7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만 너는 순전히 어렵고서 아무 흠이 없구나. 어?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여쁘고 흠이 없다. 사실 이 상태도 아직 완전한 건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흠이 없죠. 너무 어여쁘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장에서는 있잖아요. 2장에서는 14절을 보시면 2장 바위 틈 낭떠러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부들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바위 틈이니까 어? 은밀한 곳에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그러니까 12절에는 예? 12, 13절에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깊은 교제 안으로 부를 때는 예, 부활을 알려주시면서 십자가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분의 순서는 먼저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지만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그분의 예, 예, 그분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체험하도록 할 때는 부활 능력을 주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 예, 십자가의 죽음을, 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예, 체험하게 한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서 더 전진하고 이제 3장에 가서 이렇게 참 솔로몬을 태우는 담화가 됐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는 아름답다고 하면서는 레바논에서 부르는데 레바논 높은 산을 얘기해요. 높은 레바논 백향목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레바논. 레바논에서부터 그잖아요. 그거는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는 이가 주님과 연합한다고 할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부활에 연합해야 돼요. 이건 로마 6장에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과 하나가 된다면 승천하신 주님이니까 그분 죽고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셔서 하늘에 보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해야 돼요. 부활에 연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성봉 목사님이 찬송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8절,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쯤 9절에 보면 예? 나의 신부야, 그러니까 그 믿는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신부야. 어? 네가 눈으로 한번 보는 것. 내 목의 구슬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주님이 이 신자를 과도하게 정말 칭찬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곳곳에 들어있어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아가서는 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는 그것도 있어요. 많은 부분이 있어요. 전 더 많이 얘기하는 건 네? 왕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 얼마나 감상하시는가,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는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격려와 은혜를 준 말씀이 바로 아가서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에요. 덮은 우물이 봉한 세미로 보는. 이거는 뭐냐면, 예,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 신자는 오직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또 자기의 신선한 그 물, 우물, 냉,
신선한 음료를 누구에게만 주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잠겨졌다, 덮어졌다, 덮여졌다. 모든 사람이 다 뭐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상태가 아니라 감추고 덮고 주님만 누리시게, 주님만 와서 드시게 이렇게 한 상태가 됐다. 그래서 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은 이제 2절을 볼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구이 나의 사랑 나의 그들이 나의 완전한 자의 문 열었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늦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 나의 사랑한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화여서. 자, 여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거예요. 이 5장은요. 그건 어떤 상태냐면요. 주님이 이제 이 사람이 이 신자가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 아름다운 상태라는 걸 칭찬 계속 했어요, 주님이. 지금 내가 설명은 안 했지만 그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근데 다시 주님이 오셔서 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조금 먼지를 묻을 수도 있다. 내 발이 좀 더럽혀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좀 나하고 함께 가야 되지,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여인, 이 신자, 이 여인이 여기서 머뭇거리게 된 거예요. 내가, 이미 옷을 벗었는데, 옛 사람의 옷을 다 이제, 구습을 벗었는데 내가 어찌 다시 입겠습니까? 이 소리를 하는 게요. 3절 얘기.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어쩌면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모습이에요. 밤이슬이 내 머리털에 가득하다. 내 머리에 이슬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아까 그랬죠, 제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르셨어요. 연합하자. 부활에 연합하여 함께 가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자. 승천의 위치에서 함께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까지 다 좋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제 진짜 승천이라고는 고고한 데 올라갔어요. 고고한 상태에 왔어요. 하늘에 있는 거니까. 그 옛 것은 다 벗었다고 봐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좀 더 이제는 좀 내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좀 속된 사람들이 가득한데, 또는 참 귀신들이 우글거리는데, 좀 가봐야 쓰겠다. 좀 더 깊은 부르심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친구가 됐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됐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렇게 깨끗하고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되게 어린 신자 때는 그렇게 하면 세상이 찢어버려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 낮은 자리를 다시 이제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거는 안 되겠다. 내가 다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옷을 입겠습니까? 내가 바로 다 씻었는데 다시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머뭇거리는데, 어? 그때 주님이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문을 열었어요. 그때 주님이 6절에 보면 어? 물러가셨다고. 물러갔네. 예? 근데 그분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응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혼이 나갔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그냥 다시 또 찾는 거예요. 어? 찾다가 이제 오히려 사람들한테 막 얻어맞고 어? 옷도 막 벗긴 당하고 이게 이제 7절 얘기예요.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다. 어? 이런 상태에 이르러서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 보통 신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찾는데 못 만나겠으니까 누가 좀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고 병이 들었다고 말해. 어? 이 아름다운 노래예요. 이 아가서라는 노래가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예요. 근데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여자들이 물어봐요. 9절에 보면 아니 당신 사랑하는 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간절히 찾습니까? 라고 예루살렘 여자들은 보통 신자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10절부터 이 사람, 이 여자가 이 신자죠. 내 사람? 내 사람은 야 만인에 뛰어난 사람이야. 희고도 굵고 말이야. 머리는 정금 같고 그랬던 곱고 쭉 그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주님을. 그러니까 이제 6장에 보면 이 사람, 이 여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우리도 찾아보자 함께 이렇게 하는 반응이 나와 6장에. 근데 2장 2절에 6장 2절에 아 여기 계시네 이렇게 만난 거예요. 어딘가 어디 계시나 보니까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는구나. 꺾는다는 얘기는 영어로는 그 gather라는 말이니까 모은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동산은 누구냐면은 자기야, 자기. 내 마음속에 계시네. 나는 어디 가신 줄 알았더니. 예?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모으시는구나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그렇게 말했고 3절도 같은 얘기예요. 그런 나에게 속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한 칭찬이에요. 내 사랑아 너의 의여품이 드리사 같다. 너희 고음이 여리사님 같다. 드리사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졌을 때 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였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렇게 옮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다면은 정말 위험이 있는 도시들이었어요.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는 디르사. 이렇게 어미하고 군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울 뿐 아니라 어미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쭉 뒤에 다 칭찬이에요. 칭찬. 그래서 9절에 보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10절에 보면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빛을 보인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이 신자가 2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그냥 다만 아름다울 뿐 아니라 군대같이 강하기도 하고 대적을 향해서 싸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로 화했다는 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서부터는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리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그러면서 12절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되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이때쯤 이르러서 이 여자가 사역에, 주님의 사역에 예, 소명을 받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예?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상태는 이르러야 돼. 그럴 때에, 예, 부지중이라고 하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뜻이야.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 예, 사역에 임하게 됐다. 예? 사역자가 되게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상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은,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죠? 응?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는데, 이때는 앞에는 칭찬이 5장 이런 데 보면 위에서부터 얘기해요. 여기서부터는 아래서부터 발부터 얘기해요.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예? 발은 에베소 6장에 뭘 얘기하죠? 복음이요. 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에베소 6장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또한 예, 로마 10장에는 예, 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런 말이 10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발을 얘기한다는 건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 여인은, 이 신자는 주님을 위한 사역자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발서부터 얘기하잖아요. 응? 그 다음에 다리를 얘기하고, 네 넓적다리는, 이게 다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응? 발이 좋아야 되고, 견고하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응?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이 오고, 뭐가 있는지 휙 쓰러지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발이,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어야 하고, 다리가 견고해서 어? 강건해야 돼요. 이런 것이 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8절에 보면 8절에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더니 예? 종려나무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는 이미 굉장히 예? 예, 맞으면 성숙이 신장이 커졌어요. 에베소 4장이면 성도들이 자라는데 예? 그리스도의 신장의 분량에까지 자란다 이런 뜻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들이 펴졌는지 성리꽃이 피었는지 보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또 11절 나의 사랑자,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어?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들로 가자는 거예요. 예? 사역의 들판으로 가자, 이제는. 예? 이런 상태 되겠죠? 어. 그래서 사실 사역은 먼저 일하는 것보다도요, 어? 보는 거예요, 먼저. 보는 거라고. 왜냐하면 작품은 주님이 만든, 우리가 만든 건 아니거든. 예?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 우리가 진짜 그 꽃이 폈는지 음이 돋았는지 가서 보자고 하죠. 어? 예.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사역자들은 사실은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분의 역사를 감상하는 거니까 보는 거야, 보는 거. 함께 가 보자. 거기서 내가 너의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8장 마지막 이 8장까지 금방 하죠. 어떻게 할까 싶었죠. 이제 아가서 8장 이제 어떻게 할까 싶었잖아요. 자, 8장은요.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어라비 같았던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좀
1장에서는 입맞춰 줘요, 그죠? 어? 근데, 입을 맞추면, 내 진짜 오랍이라면, 네? 저질목은 오랍이라면, 누가 나를 갖다가 없인 여기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이 단계는 뭐냐면요, 이 단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 8장은요 성숙한 성도의 예? 마지막 갈망을 들림받는 휴거의 소망을 얘기하는 게 마지막 장이에요. 8장. 그렇게 되면 누가 나를 갖다가 우습게 보겠냐. 주님과 입맞춰서 누가 나를 갖다 비웃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 가문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다. 솔로몬 너는 일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리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이 말씀들은요 휴거와 더불어서 주님의 재림 시에 그의 종들이 있잖아요. 주님과 계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네? 얼마를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인가. 네가 다섯 달한테를 남겼어? 다섯 달은 받을 것이고 두 달은 남겼어? 두 달은 받을 것이고 이런 결산을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이제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 절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빨리 달리라. 이 무슨 소리야? 향기로운 산들에서 향기로운 산이 뭐예요? 이것이 주님의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이에요. 향기로운 산에 예? 그 무슨 뭘 얘기해? 빨리 달려 무슨 소리예요? 옷이라 빨리. 네? 사랑하는 자야 이거는 사랑하는 주님 미소예요. 빨리 너는 빨리 당신은 빨리 달리라. 너는 빨리 달리라. 너는 당신 빨리 오세요. 어디로? 주님의 나라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분의 왕국으로 속히 오세요. 그것은 지금 이 땅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지가 향기로운 산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분의 재림을 촉구하는 말. 계시록과 똑같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로 아가서를 끝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8장까지 간략하게 중점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솔로몬이 지은 노래인데, 가장 뛰어난 노래라고 해서 아가서라고 해요.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한데, 이 노래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 주님 어디로 이끄시나, 어디까지 이끄시나, 이거를 알려주는 귀한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